한국 최초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 한국 최초의 액체 추진 과학 로켓, 그리고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기도 한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의 메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대전에 위치한 연구소를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항공우주과학자 안성민입니다. 미국의 나사 아시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나사 같은 곳이고요. 항공우주과학자는 항공기, 인공위성, 로켓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 시절에는 과학자를 꿈꾸기도 하지만 실제 직업으로 선택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학창시절엔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예, 제가 좋아했던 과목으로는요, 수학에서는 기하 문제 풀기를 좋아했고요, 과학에서는 물리하고 생물을 좋아했습니다. 돌을 이렇게 옆으로 던지고 또 위로 던졌을 때 그게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그걸 계산하는 건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또 한 번은 그 무슨 실험을 한다고 유리관을 이렇게 구멍뚜껑에 끼우다가 손가락 동맥을 다쳐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고요. 지금도 상처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가끔 엉뚱한 일들을 벌였다는 주인공. 그만큼 항공 우주 분야는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항공과 우주에 관련된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수위 착륙이 가능한 틸트로 태양 무인기가 있고요. 한국형 헬리콥터, 그리고 4인승 소형 항공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 항공기는 그 비행시험 중에 있고요. 비행시험이 끝나면 실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또 그 외에도 90인승급 중형 항공기도 이제 선행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전기로 추진되는 그 친환경 전기 무인 비행기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개발은 설계 해석과 제작 그리고 시험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항공 우주 공학자들은 제작 기술을 개발하긴 하지만 직접 제작하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크기의 항공기를 만들기 전에 모형을 만들거나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직업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종이비행기 날려보셨어요? 그 날려서 잘 날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종이비행기도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타는 비행기를 이렇게 날려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게 바로 그 공학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라는 건데요. 특히 항공공학은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큰 매력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항공기 개발에 있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험 장비실. 온통 항공기 부품들로 가득한데 이 장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예, 이 부품들은 항공기를 실험하기 위해서 힘을 가하는 베르누이 정리 아시죠? 그런 유압의 힘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그런 밸브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베르누이의 정리 알고 계시나요? 유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낮아지고 속력이 감소하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항공기에 대입하여 윗날개와 아랫날개의 면적이 다르면 속도와 압력의 차이로 인해 위로 향하는 힘이 생긴답니다. 항공 우주 분야는 그야말로 공학의 집합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공학 지식이 필요하다는데 항공 우주 공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학교를 졸업하시고요.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석사학위를 따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15개 정도의 항공우주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우리 공학자들이 거길 졸업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이 항공우주 개발에는 항공공학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반도체, 또 컴퓨터 관련 학과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과를 졸업하시든 공학을 하셨다면 이 항공우주 개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항공우주공학자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은 필수라고 조언하는 주인공. 그렇다면 항공우주공학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항공우주공학은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정신이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공기 개발하는데 많은 공학 분야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서로 계산한 것을 전달하고
서로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우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항공우주 시대의 개막, 그 중심에서 탄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사람들. 항공으로 더 높게, 우주로 더 멀리.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주기에 충분하다. 증발하는 이슬을 타고 달나라에 가겠다는 꿈을 꾸던 시절, 무중력 상태에서 인체의 변화를 짐작조차 할 수 없던 시절, 달나라 여행이 공상소설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시절, 그래도 꿈을 향해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말 그대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탐험과 모험 정신을 바탕으로 기본 지식에도 충실해야 하는 직업이 바로 항공우주공학자입니다. 대학교에서 항공 및 우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최소 석사 학위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항공우주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 물리학 등 기초 공학 과목에 흥미를 갖고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항공 우주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쌓아두면 유리하다고 합니다. 항공 우주공학자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항공 우주공학을 전공하고 공개 채용이나 특별 채용을 통해 항공기 제작업체, 항공 운송업체, 국책연구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우주로 날고자 했던 인간의 노력의 발자취는 여러 가지 항공기와 로켓의 발달과 지구촌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항공 우주산업은 기계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 산업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이고,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항공우주공학자는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